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목표로 했던 공기업의 자격 요건으로서 기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목표했던 학습 기간은 필기 3달, 실기 2달이었으나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다 보니 실제 소요 기간은 필기 1달, 실기는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필기를 본후 실기까지 시간이 두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 풀이보다 이론 강의를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서 시간을 절약하였습니다. 비전공자로서 학습 시 어려웠던 점은 전기의 기초적인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론을 학습하는 데 생소해서 개념 내용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또 계산기로 계산해야 될 만큼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어려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기존 기출 문제가 아닌 신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실기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회로 이론 과목의 특성 임피던스 및 분포 정수 회로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지만 필기 때 숙제하였던 이론을 생각하여 부분 점수를 얻기 위해 개념을 떠올리며 서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론 및 개념 공부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의 60% 이상이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되어 기출 역시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개념 부분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이면 기출 문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기존 기출에서 응용되거나 신출 문제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중요한 공식이나 개념은 A4 용지에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시험 전 A4 용지에 정리된 내용만 학습하였습니다. 주변에 오프라인 학원이 없었고 독학하기에는 비전공자로서 이론의 개념 용어를 강의를 들음으로써 익숙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강의에서는 이론 중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시켜 주도록 강의해 주셔서 더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만점에 가깝거나 상대평가가 아닌 60점만 넘으면 취득 가능한 절대평가이므로 이론 학습 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빠르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기 시험 후 실기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바로 실기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는 모든 문항 담답 서술형이라 문제를 완벽히 풀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이론 학습 후 기출 풀이를 하면서 기출 문항에 익숙해지고 이론 개념을 환기시키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